안녕하십니까. 시편 16편입니다. 믹담 레 다비드, 다윗의 믹담입니다. 샤므르니도 되고 MP3를 들어보니까 쇼메르니라고 하더라고요. 쇼메르니. 그래서 샤마르가 지키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샤마르 키프 보다 지키다 간직하다. 그래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쇼메르니 또는 샤메르니 엘 하나님이시여. 키 왜냐하면 하시티 하산은 내가 피난하다 신뢰하다 시크 레퓨지. 그래서 내가 신뢰합니다 또는 피난합니다. 트러스트 합니다. 하시티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흐 당신을 지금 다윗이 지금 뭔가 피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사라는 단어가 피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도피하다. 주님께로 갑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세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죠. 예, 2절. 아마르트 라도나이. 아마르트는요, 아마르 마라단데요. 여기서 그 2인칭 여성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는 말한다, 너는 말하였다인데요. 이게 갈로의 오 마이 소울 됐죠, 오 마이 소울. 그러니까 갈로를 넣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말하라 주님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당신이 말하였다 주님께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로에 내 영혼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인칭 여성 단수인데 개역성경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마르테 라도나이 아도니 나의 주님께 아타 당신은 아타 토바티 나의 기쁨 나의 나의 선함 토바 토브는 굿이잖아요 굿 좋은 것 말 알레카 없다 nothing이다 is nothing이다 알레카 당신 당신에게서는 nothing인단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당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토바티 바 알레카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만 좋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정말 당신만이 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리 케도심 아쉐르바 아레츠. 케도심은 여기서는 카도시는 그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인데 이 복수형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들이 이제 사람으로 성도들은 카도심 아쉐르바 아레츠 땅에서 성도들은 헷마 그것들은 왜 아디레 합니다. 예, 아디레. 아디레는요, 아디르가 고귀한, 강한, 엑셀런트, 뛰어난, 노블, 강하고 귀족 이런 뜻도 있고요. 예, 귀족들, 예, 그 다음에 강한 자들. 예. 그래서 바로 거룩함들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되고요. 거룩한 것들은 그것은 바로 엑셀런트한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 해석하면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로 이제 물건으로 해석을 하면은 거룩한 행위들, 뭐 거룩한 것들은 뛰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말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콜, 햇볕이, 밤, 나의 기쁨이 모두 그것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개역성경은요, 개역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페츠는 기쁨이죠.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은 acceptable, 받아들이는 기쁨이에요. 이게 뭐 어떤 기쁨이냐면은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치르고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상한 것, 상한 것을 자꾸 드리니까. 그래서 그 해페츠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셉트 할수 있는 기쁨이에요. 잠시 한번 볼까요? 16장 3절이죠. 네, 잠시만. 16절 파트에 가보면 가보이네. 16장 3절에 보시면요. 이 헤페츠가요.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사무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헤페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가 의문사죠. 하헤페츠 예, 기뻐하시겠습니까? 인네 올로트 그리고 올로트하고 제바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키 쉐모아 베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도나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편에 햇볕은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은요, 그 재물의 거룩할 것을 보고 기뻐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거룩함, 이 성도들은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잠시 여기가 이거 넘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이 헤페츠가 이 카도심 그러니까 카도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카도심을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디르 정말 엑셀런트하고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헤페츠하는 거죠. 14절 그리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빠졌어요. 이래 무 늘어날 것이다. 라반은 많다죠. 아체보탐 그들의 아체베트가 많을 것이다. 아체베트는 상처예요. 허트, 인조리, 페인, 고통, 슬픔. 욥이 내가 아체베트가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헤르 마할루 아헤르 하면서 이게 다른 것을 쫓는 자예요. 마하루는 쫓아가다 급하게 쫓아가다가 마하르거든요. 서두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이 아하르가 이게 갈로의 과드 이랬었잖아. 이게 이방신을 아하르가 이방신에 대해서 갓을 말을 안 했고요. 아하르 엘로힘 뭐뭐 뭐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하르라고 했어요. 이거 왜냐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신들은 내가 내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어디 갔나? 몇 절이지? 내 입에 잠시만요. 뒤에 4절에 나오네요. 4절. 맞네. 아하르 제가 읽다 보니까 알았는데 내가 내 입술에 셰파타이의 쉐모탐 그들의 이름조차도 내가 낯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애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하르라고 했지 아하르 엘로힘 뭐 이렇게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다른 우상들 아하를 쫓는 자, 또는 이게 아하르가요. God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10편 16편 개역성경에는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좋은 것도 되겠죠. 예. 뭐.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을 급하게 쫓는 자들에게는 이르부 할 것이다. 뭐가 아침포탐, 그들의 슬픔, 그때 고통스러운 슬픔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nothing 또는 not, 아시흐는요, 나사흐는 이게 전제를 붙다 할때 나싹해요. pour out 붙다. 그래서 내가 붙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니세케헴, 니세케헴은요, 네쉐크. 그래서 나싹 같은 글자인데 나싹을 네쉐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걸 믿다 피로서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제물에 또 이거는 또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했는데 아마 드링크 오프링도 되고요, 그렇죠? 드링크 오프링 그 뭐라고 하죠? 관제라고 하나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개역성경에도 피의 전제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 피의 전제를 내가 val 아식 하지 않는다. 여기서 val은 nothing이잖아요. not 절대로 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4절이죠. 아시크. 비로소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바알 에싸는 나싸 캐리 테이크 리프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뒤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테이크 업 했잖아요. 이름을 에트 쉬모탐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내 입술 위에 알 셰파타이 나의 입술 위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절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메나트 헬라키 나의 메나트 헬라키 마나는요 이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그요 단어가 똑같이 야곱의 아내가 라반한테 말할 때 메나트랑 헬라키가 있느냐 아버지한테 이제 라반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우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메나트 헬라키 이게 헬레크는 유업이거든요. 유업 유산이 유산 인포션인데 인헤리턴스의 의미가 많고요. 메나트는 이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는 것은 아버지가 내한테 돌아가시면서 이거 나눠주는 거다 할때 헬레크고요. 마나는 그냥 일정 부분이에요. 예. 그 의미 같은데 하여튼 메나트 헬레크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다른 재산은 필요 없고 다른 재산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헬레키 나의 재산입니다. 메나트입니다. 그리고 코시 나의 컵입니다. 아타 코시 코시는 코스는 컵입니다. 컵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나에게 잔입니다. 예, 나의 잔입니다. 아타 당신께서는 그리고 토미크 골랄리 나의 골랄을 타마크 하십니다. 이 타마크는 메인테인 했잖아요. 이 메인테인이 붙들어 주는 건데요. 이게 헬프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타마크가 모세가 팔을 끌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옆에 사람들이 이 타마크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준 거예요. 팔들 힘이 전혀 없는데 그때 타마크를 해줬어요. 이거를 옆에서 붙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붙들면은 팔 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십니다. 골랄리 나의 골랄을 나의 몫을 이건 골랄은 나의 제비뽑기도 있고요. 몫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몫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몫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6절 하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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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주 헤벨은 또 줄이거든요. 헤벨 경계선 경계선이니까 토지의 구역들이겠죠. 헤벨 테리토리 밴드 코드 그래서 그 토지의 구역들 나펠로 그것들이 떨어졌다. 리 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떨어진 나에게 주어진 구역들은 뭐 이렇게 기억 숨기겠네요. 와 네이밈 네이밈합니다. 나임합니다. 나임은 pleasant, delightful 즐겁습니다. 아프 참으로 나할라트 나할라트 나할라는 inheritance, possession property. 자꾸 여기서 아까 여기서도 골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레크도 나오고 마나 이게 자꾸 무슨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구역들 헤벨 구역들 그리고 날라도 구역들 뭐 무슨 다윗이 뭔가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자꾸 구역을 놓고 샤페라 샤페라 알라이 나에게 정말 샤파르 좋습니다. 샤파르는 한번 쓰인 단어인데 좋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유업이시고 그것이 정말 나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레카는 바라크는 축복하다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크 할 때는 송축하다죠. 그래서 나는 내가 송축할 것입니다. 에트 아도나이 주님을 아시르 그분은 예 아체 아차니 아차니 야아츠는 카운셀 어드바이스를 하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야아츠 해준다고 하시고요. 아프 또한 레로트 밤에 라일은요. 라일은 이제 나이트인데 밤에 당신이 이셀루니 나를 야사를 합니다. 키레아는 마음이거든요. 키레아는 이게 콩팥. 이게 콩팥은 이게 숨어 있는 마음이에요. 아주 내면에 안 보이잖아요. 내만 알고 있는 그내 속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내 콩팥. 예, 콩팥은 정말 내 심중에 정말 숨어 있는 길에 기 길에 요 다이 나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당신이 야사르 하십니다. 이 야사르는 가르친다도 되고 이 체이슨이 좀 많거든요. 벌하다 다그치다 잘못하면 내가 7배로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할때 그렇게 할때 하나님 야사르란 단어를 쳤거든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하게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사르 하시죠. 정말 주의 종에게는 야사르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CPT 내가 두었습니다. 아도나이 당신을 아도나이 시오 주님을 레 네게디는 네게드 비포죠. 네게드 비포 네게드는 인사이 인프론트 오브 인사이트 오브 내 앞에서 그래서 레 네게디 내 앞에서 아도나이를 두었습니다. 다미드 항상 다미드 왜냐하면 키 왜냐하면 미디 미미니 미미니 미미는 야민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내 오른손에 내 오른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미니가 여기서 미가 여기서
from도 되고 of도 되는데 여기서 at 했네요. 내 오른편에 가로 안에 당신께서 계십니다. 이런 뜻이겠죠? 내 오른편이십니다. 예. 그래서 while 내가 모트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쉐이큰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쵸? 지금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야샤르 기도를 해줘. 밤에도 붙드시니까 내가 밤길을 다녀도 내가 그 움직이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또내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쵸? 뭔가 다윗은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라헨 그러므로 샤마흐 리피 내 마음이 샤마흐합니다. 샤마흐는 심하에서 왔죠. 기뻐합니다. 그래서 샤마흐 내가 기뻐합니다. 리피 내 마음이. 그리고 야겔은 길 낄낄거리며 웃는 것. 예, 즐거워합니다. 야겔 내가 즐거워합니다. 케보디는 갑오드. 갑오드는요 이게 글로리예요. 글로리, 예, 글로리. 나의 영광으로. 이또 갑오드가 또 간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콩팥 나왔잖아요. 내 마음이 깊은 마음을 하는 보시는데, 그래서 나는 내 간이, 내 영광이. 이 갑오드는요, 나의 영광.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내 영광으로, 내가 지금 나의 이 지위에서 내가 정말 내이 지위에서 내가 왕인데 이 지위에서 정말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더그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한 내 메샤리는 나의 육체가 이시콘은 샤칸은 레스트 쉬다 셔틀 다운하다 안정하다 살 것입니다. 베타는요 베타 버리는 것, 예, 호프 안전, 예, 시큐리티 안전 소망 소망 신뢰 안전. 예.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안전한 마음으로 내가 쉴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예, 뭐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뭐 나를 죽이러 온다 이런 거 나는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서 기뻐하고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베타. 예, 아주 편안하게 이시코온합니다.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되죠. 흑자하면서 쉬면 안 되고요. 쉴 때는 마음 편안하게 푹 자야 되죠. 그쵸? 10절. 왜냐하면 로다 아자부 다 아조부. 예. 아자브는 버리다죠. 떠나다, 버리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나페시 내 영혼을 당신이 아자부 타 아조브 하지 로 않습니다. 리 쉐올 지옥으로 보낸다. 지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지 않습니다. 로도 않습니다. 디텐 두지 않습니다. 나탄이죠. 주다 두다 허락하다 뭐 이렇게 예, 풋 이런 거죠. 나를 둔다 어디에 하시데카 당신의 잠시만요. 로 하시데 로 디텐 하시데카 당신의 하시데카 당신의 인애잖아요. 당신의 예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여기서는 당신이 하시드 하는 사람을 다윗을 말하겠죠. 하시드는 인애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당신께서 하시드 하는 사람을 레오트 보도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샤하트는 구덩이, 샤하트 구덩이에 빠지도록. 지금 지옥이 두번 나왔네, 그렇죠? 쉐올 나왔고요, 샤하트. 예, 구원의 확신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자라면, 그렇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11절, 토디에니, 당신이 나를 야다하십니다. 야다,
알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오라 하임. 예, 오라는 여기서 길이고요. 하임은 생명. 그렇죠.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야다하십니다. 그래서 소바는요. 가득함, 충만함, 충만함. 그다음에 쉬마호트는 심하. 심하는 마음이 심이 마음심 하하하. 마음이 기쁨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쇼바 가득합니다. 에트 바네카 당신의 앞에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네이모트 즐거움이 나임은요 즐거움이 비미네카 예. 야미는 오른쪽이죠. 당신의 오른손에는 오른편에는 나임이 있습니다. 나임들이 있습니다. 네차 예. 영원하게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